공부를 왜 하냐? 이유가 뭐냐?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수험생 시절에는 사실 뭐 생존을 위해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시험이 좀 나의 꿈이긴 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뭐 사법시험 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는 내가 뭐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기회 자체가 이제 주어지질 않으니까 그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뭐 공부를 왜 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할 겨를도 좀 없었던 것 같고 솔직히. 근데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떤 생각할 때 나를 좀 증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좀 컸던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돼가지고 나도 공부 잘한다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운 좋게 또 되고 나서 공부 안할줄 알았지 안할줄 알았는데 사법연수원을 갔거든 가니까 뭐 드글드글한 거야 이 공부 천재들이 야, 그때는 진짜 또 다른 의미로 또 생존을 위해 공부를 했다, 진짜. 그때는, 그때는 뭐 이 사람들이 이기자,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하자, 여기서 다른 의미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어떤 그런 건방진 생각보다는, 야, 여기서 그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간보다 조금 위였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보니까 또 공부 안할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삶이 이게 공부의 연속이더라고. 아니 뭐 자격증 따야 되나 이렇게 또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그 자격증 따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안 배울 것 같지만 새로운 데 가면은 뭐 거기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직책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일 같은 거 배우고 인수인계서도 있고 알잖아. 이런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공부거든. 재밌는 게 서양에서는 피아노 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예체능 계열 같으면 어떻게 보면 문과랑은 상당히 반대에 있는 느낌인 것 같지만 아니거든. 이게 하는 법을 익혀가지고 이게 몸으로 체화되게 만드는 거. 우리 도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잖아. 그거나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피아노를 치거나 장대 높이 뛰는 거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공부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공부 지옥인가 너?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전에 썼던 어떤 배웠던 공부의 기술들을 여기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말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부라는 목적이라는 게 이제 내가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 그 속에서 나랑 자꾸 대화를 하게 되거든.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현재는 내가 사랑하고 또는 좋아하는 사람 내 어떤 서클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나 인간관계는 막 엄청 넓고 이렇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러려면 일을 되게 잘해야 되더라고 왜냐면 시간이 안 나거든 내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습득력이 좋아야 되고 실행력이 좋아야 된다 그 모든 건 어디서 오냐 공부를 잘해야 되더라고 수험 공부 뭐 시험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 받아들이고 빠르게 실행하는 거를 좀 익혀야 하니까 그러니까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게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 내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일본 공부법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했지만 엄청 인상적인 말이 공부에는 인생을 펼쳐주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공부 인생을 펼쳐준다. 쭈글쭈글한 인생을 이렇게 펼쳐준다.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내가 공부할 때. 야, 내가 진짜 걸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힘든 이 상황에 공부가 내 인생을 펼쳐주나? 근데 이게 시험 합격할 때만 해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의외로 되게. 어제도 내가 이제 EBS 이제 정관용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합격하니까 어떤 기분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안도감이 들어. 야, 끝났구나. 이 정도 생각이고.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느낌 막 들고 이렇지 않아? 사실 펼쳐진다는 느낌 언제 되냐면 사법연수원 갈 때. 아마 한달 정도 기분 딱 좋아. 그 합격 뽕이 있어. 합격 뽕이 있는데 한달 지나면 공부하거든. 그 지옥의 시작이지. 그때 살짝 인생 펼쳐지는 게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내가 온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진짜로 내가 이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좀 그런 걸좀 뭐랄까 이룬다? 이룬다라는 그렇고 좀 보존하면서 나가려면은 일을 좀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뭐 와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 뭐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친척들 다 와이프 뭐 마음을 다 알고 얻고 이런 것들도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뭐 적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막
뭐라 해야 될까 안 하고 그냥 내 원래 방식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는 조금 이기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잘 모르잖아 인간관계 잘 못하는데 그런 것조차 공부의 대상인데 배워야 되더라고. 아뭐 이게 뭐 어? 너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방식, 더 현명한 방식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 내 지식 세계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좁은 의미,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의 공부 같고, 삶을 더 행복하게, 좀 만족감 있게 살는 방식이 공부가 아닌가. 수험 공부라는 수단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지나오면 오히려 진짜 아, 내가 뭔가를 배워야만 삶을 만족스럽게 살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공부를 하게 된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 그게 내가 수험 공부, 뭐 변호사가 돼서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 내가 배움, 그리고 이 삶을 배우는 것 자체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끊임없이 나의 어떤 인지 세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고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공부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채널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공부 기술은 사실 뭐 내가 여러 면에서 전달하잖아. 우리도 공유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나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무실에서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또한 단계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구독자분들한테도 똑같은 거 아닐까? 똑같은 거 아닐까? 나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그게 사무실이든 뭐 구독자든 친구든 아니면 내 친척이든 뭐 가족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로 인해 산다면 건방지잖아. 근데 뭔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 그런 생각이지. 공부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 지적 세계를 넓히고.